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나라 큐티책이 배부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꼭 가지고 오세요. 분기별 시상도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그날의 큐티를 꼭 하세요. 교회나 집에 책꽂이에 두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 유지장치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세요. 없는 곳은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큐티 나눔을 해보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2층 카페로 이동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서 고난주간 말씀 책갈피를 나누어 드립니다. 학교로 바로 가는 친구들을 위해 교사실에 간식이 있습니다. 또한 개근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 달걀 노방 정도를 나갑니다. 동지 모임 시간에 학교 친구에게 선물할 달걀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4월 7일부터 청소년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전체 간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이삭 토스트이니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수정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대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한번 확정되어져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가 11시 반으로 4월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부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은 확정된 거는 다음 주일 날 한번 더 광고할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번 주 고난 주간 새벽 기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로 바로 갈 친구들 간식 교사실 2층이에요. 2층에 교사실이 있는데 거기로 오시면 같이 이렇게 시리얼이나 이런 것좀 먹고 학교 바로 갈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할 친구들은 식사하고 학교 바로 갈 친구들은 교사실 와서 같이 먹고 갑시다. 자, 오늘 청소년부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이제 로뎀나무 둥지에 등반하게 된 고현서 친구. 고등학교 3학년 인재고. 3학년 어디 계세요? 손한 번만. 네, 좋아요.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어나서 축하해요.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로뎀나무 둥지 안에서 또잘 자라는 우리 현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현서 우리 귀한 친구가 이제 로뎀나무 둥지 안에서 함께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갯짓하면서 날아오르는 이제 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기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이 안에서 더 확정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면 중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이 한 주 동안에도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명철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어울함 가운데 떠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밑에 카페 2층 안쪽에 자리를 준비해놨습니다. 카페 2층 안쪽으로 거기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좀 가셔서 저와 만남을